할렐루야! 사랑하는 홈메이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홈메이드, 우리 가정 예배도 계속해서 꼭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며 홈메이드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함께 드렸던 이 찬양은요, 우리 지난 MK 수련회 때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가정의 참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키가 가장 크신 분, 예, 그분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9월 8일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저와 함께 교대로 소리내어서 혹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우리 각자 가정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두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홈메이드 말씀은 우리 지난 9월 8일 큐티 본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네, 먼저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 중에 짱, 예, 대장이겠네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네, 제사장은 사람들이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죄 지었다고 죽게 된다면 살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 대신 그 가축을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 성막의 가장 안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었던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영원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 역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의 삶을 나누길 원하는 이 나눔 질문 시간입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오늘 이 나눔 질문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시고
순종할 마음과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네. 우리 순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한 나눔을 다할 때까지 잠시 화면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홈메이드 이 믿음의 가정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홈메이드 가정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는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사랑하는 우리 홈메이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